자연은 잃어버린 1700년입니다. 잃어버린 1700년, 몇 년이요? 17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될까요? 빌 베켐이라는 그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빌 베켐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을 지었어요. 전 교회,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탁월한 요즘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2의 종교개혁, 오래됐어요. 책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소개된 지가 2000년에 나왔네요. 오,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2년 되는 세상에. 12년 된 책인데요. 빌 베켐. 이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죠? 그리고 제1의 종교개혁을 한다면 제2의 종교개혁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부터? 기독교의 개신교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점에. 이렇게 가면 10년, 20년 지나면 서양의 교회처럼 똑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한다라고 이미 이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가 침체될 것이고 교회 문 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 제1의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한마디 이거예요.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자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를 두 개를 딱 얘기하라고 하면 31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했어요. 그 전에 뭐냐? 사교라고 했어요.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화형을 시키라고 했어요. 사자 밥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가만 내버려 안 돼요. 저들은 살을 뜯어먹고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저 이상한 종교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건 나쁜 교회니까 저건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312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독교는 좋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너희들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하라 라고 얘기한 게 몇 년이요? 312년에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가서 321년에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다가 한 번도 안 쉬니까 일요일에 무조건 쉬어. 그래서 이 세계에 처음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된 것이 321년에 비로소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법으로 쉬는 날이라고 공포를 했어요.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따 갔다가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되는 복잡해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날 가지 말고 예배 드려 이단이 말고. 그래가지고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1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때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밤되도 쉬고 눈뜨면 일하는 것이고 네, 활 밝은 날 이런 사는 사건. 그래서 321년 요 콘스탄틴 대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나중에 397년에 가면 기독교를 공식 로마의 국교를 정해버립니다. 데오모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397년.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300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가 이렇게 그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로마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여라고 해서 왜 죽여냐면 로마의 모든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다. 그래서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오 마이 로드 하면 황제를
지칭한 말이지 오마이 로드가 다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황제, 그 황제에게만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황제 말고도 오마이 로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오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황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 이 황제의 지분이 팔려서 이 로마의 팩스, 박스, 로마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일치로 말하면 온 세계가 복되게 돼서 황제가 최고인데 어찌 다른 주인이 있냐? 그 주인을 부르게 되면 너가 죽든지 황제를 주인으로 부르는 조치를 선택하라.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른 데로 다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자기의,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님을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건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악질, 악질이라고 해야 돼요. 반복 문장?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들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싹들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걸 고백하냐 뭐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고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고문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이 안 되니까 기름 끓는 기름에 가마에다가 불을 확 해가지고 사람을 튀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요. 사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자 밥이 돼서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장작을 올려놓고 십자가에다 내다놓고 불을 지펴서 그 타죽어가는 그것을 고통을 받고 그것을 원형적인 것을 박수를 치게 로마의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10대 박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나에게 다른 것을 주님이라고 부르냐.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며 네 마음에 주로 신하며 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죽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는 멸절되지 않냐고. 오히려요 기독교가 312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할 때 로마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한번 추천해 봅시다. 로마 내에 기독교인들이 312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할 때 이제 기독교는 사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감추지 마라. 너희들의 기독교인이라는 걸 감추지 마라. 너희들이 안 잡아 죽인다. 그렇게 했어요. 몇 명이 그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었을까요? 로마에? 1번 10만 명, 2번 100만 명, 너무 많이 나갔다. 2번 50만 명, 답이 좀 알려졌네. 3번 100만 명, 4번 500만 명, 5번 500만 명 이상. 1번 왜요? 10만 명, 2번 50만 명, 3번 100만 명, 4번 500만 명, 5번 500만 명 이상. 오케이. 자, 1번. 오, 예. 그래도 두 명이라.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절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두 명. 자, 50만 명! 50만 명 있지 않았을까? 네, 한 사람. 10만 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3번. 100만 명! 상당히 믿음의 배포가 좀 커요. 그 핍박 가운데 100만 명이 좋아요. 100만 명, 3명. 자, 500만 명! 500만 명. 마지막 500만 명 이상! 네, 하나 더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숫자를 헤아려봤어요. 600만 명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죽였는데 어제까지도 법으로 선포하지 않다가 어제까지 312년 3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날짜 그 바로 전날까지도 예수님 어떻게요?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6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되었길래 죽인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핍박의 날을 통해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죽일 시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600만 명 아마 안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1년에 한 번 가고 있다. 안 가는 사람 빼버리면 600만 명 안 다닐 겁니다. 우리나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그다른 600만 명의 숫자 아니면 세례 받은 숫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님 위에 예수 주님 위에 다른 데를 승리하겠다 결정한 거거든요.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312년에 드디어 로마의 황제도 두서를 들고 로마의 황제 이 콘스탄티니의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중요한 사람이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선포되었는데 그때부터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제 마음대로 예수 믿는 성결하고 오고 다 불렀는데 600만 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이제는 집을 지어놓고 이런 성당 같은 데는 테러를 했죠. 성당 같은 데는 지어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예,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310년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티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예수 믿기는 자유로웠는데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두 가지로 망가졌는데 하나는 첫째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생긴 거예요. 건물이 다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312년 대기까지 건물에서 사람이 모인다니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312년 될 때부터 교회로 간다 건물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많으니까 크게 이 성당을 지어놓고 어? 성당 같은 데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지도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직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교가 생기고 신부가 생기고 예, 1517년 기독교 개신교가 있다가 나 신부였잖아요. 목신부라고 불렀잖아요. 파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 신부가 생기고 이렇게 예, 저 종교 지도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성경을 가족 종이에 썼기 때문에 지금 인쇄가 언제가 나온 거예요? 인쇄술 단정이 언제예요? 중국에서 1200몇 년이죠? 기억이 안 나는 역사책으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이 그때는 책으로 안 나와요. 아니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다 가죽 종이에다가 쓴 거예요. 가죽 종이에다가 알겠죠? 성경에 모든 기원 다 뭐로 썼어요? 가죽 종이에 쓴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거 가죽종이 쓴걸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 그 성경을 가죽종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이라는 것은 소를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비싸잖아요. 소 한 마리 잡을 때 얼마나 쓰겠어요 가죽종이가. 그러니까 이거 비싸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을 한번그 성당에 한번 정도 비치해서 그거 성경을 그 지도자가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뭐 지도자가 가르치고 밑에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 앞에서 치료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 하나는 예전에는요 구절이냐 구절 다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제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600명을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병정되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잘 그대로 잘 들어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는 거 갖다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도자가 생기고 성경만 갖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그 사람이 성경한테 나중에 변경이 되잖아요. 인본주의로 돼가지고 마리아도 무하다고 만들고 교황이 아주 잘 마음대로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해.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1517년에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모든 사람을 하여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다 성경을 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종이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인쇄가 다 종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되찾아준 것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다 각자의 손에 쥐어져가지고 아 신부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선순위가 됐구나. 불안 안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귀하게 여기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하도 지금은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게 귀하게 몰라 지금. 1517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신부가 아니었다는 성경책을 구경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만족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모든 평신도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얼마나 귀한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성과 이루어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등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며 다른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는 한적한 외딴 집에서 따로 만나야 한다. 자, 여기에서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은 교회 등록을 했죠? 그렇죠? 네,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 기도해야 안 해.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안 해요. 성경 받는 사람 있죠 지금. 성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독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워크 할 수 있는 한적한 외딴 집에서 따로 만나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야 하나는. 마르틴 루터가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받고 성찬 받은 사람이 6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도 오직 스승이, 나의 영적 부모가 영적 자식이 가르치듯이 가르쳐가지고 핍박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600만 명 어마어마한 교육체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교회 부흥하겠어요?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5년 안에 이렇게 가면 문 닫습니다. 문 닫아야 돼요. 저도 이제 직업을 찾아서 가야 되겠어요. 5년 뒤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저 어떻게 먹여 살리래요, 그죠? 저는 그 취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목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직장 얻어서 내 삶이. 보세요. 5년 뒤에 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이렇게 건물도 없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가르쳐준 걸 그대로 듣고 동일대 사람들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또 전했어요. 또 전화가 했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영적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이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없어.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삐뚤어지면 안 돼. 삐뚤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대로 그들 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냐 앞에 인도자는 인도라고 나중에는요 성도들 다 부교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성도 잘하는지 평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는 자기가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낸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찾아낸 게 1차 종교개혁이라니 2차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뭐냐? 이것은 영적 자녀를 다 낳는 부모로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요점이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자식에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다, 성도가 한다고 평신도가 하도록 찾아주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서 목사한테 지도를 받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하게 되면 이 목사가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하겠어요? 양육 상태가 다 다른데, 발육 상태가 다른데 그래서 두개 무시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못 다른 사람 떨어지고 다른 사람 따라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좀 헬다고 너는 죽어버렸든지 말고 마음대로 하고 너 이런 잘하는 이런 면은 나 힘들겠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정규 선사님, 너는 이건 형편없으니까 너는 죽지 말고 어? 나는 너만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영적 자녀는 그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상황이 뭡니까? 따라온 사람 따라와! 못 따라온 사람 죽든지 말든지. 영적 자녀가 없어서 아무도 자신의 영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시험도 없어. 왜 그 자녀를 잘 키우려면 기도도 해야 돼. 왜 잘못된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어 그럽니까? 내가 막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비들어가는데 내 잘못이. 자기 자녀가 있어야 무슨 회개를 하지? 자기 자녀가 없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 기도 안 갔어요? 맨날 기도 가는데 이제는 뭐 시험 들었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은 아니요. 기도 가마. 자식이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도 소비자가 되었고 목사는 쇼인식하는 쇼인이 쇼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명한 뭐 설교 잘하는 스타 밑에는 어떤 사람이 모르는데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형 교회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를 통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대형 교회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 이후로 대형 교회에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대형 교회 목사 하나가 잘못하니까 다 잘못합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는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 때는 부자가 되고 하지만 그 밑에는 안 되는 거예요. 2대 3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빌라 신학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평신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빌라가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 이때는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연도로 보자면 57년경입니다. 기독교 공의는 312년이죠. 57년경이면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었으니까 14년 정도 흘렀죠.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도제제도처럼 도제제도 아세요? 도제제도 아시죠? 그래서 이 사기들에서 빚는 것을 스승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부르면 돌아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 그릇을 만들면 그대로 스승이 하는 것을 조용히 잡혀가가지고 이제 아 알겠다. 지금부터 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해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개쩔다 맞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래서 그 스승보다 더 멋진 그 그릇을 만드는 거,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제제도예요. 도제제도는 일대 만유가 할 수 있어요? 네? 일대 만유는 뭐라고? 자 이제부터 이게 그릇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 글씨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영적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낳고 해가지고 로마에 기독교가 다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 속에서 그만한 복음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도 줘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퀴즈하시죠? 훨씬 안 하시나요? 목사가 먹여주는 거 주일날 성교랑 간신히 들고 말고 그것도 할 수, 한 주씩 굶어가지고, 쫄딱 굶어가지고. 성경도 안 나와. 성경도 안 보니, 그 다음에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 해야 안 해요? 나만 잘 먹고 끝나는 거야. 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너는 죽어라. 상관없다. 브리스길라 아빌라는 평신도예요. 아무것도 신학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아볼로라는 성경, 구약 성경학자를 데리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었거든. 배운다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했냐? 목사가 다 독식한 거예요. 신부가 그 기독교 공인한 뒤로 신부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부가 오면 가르치니까. 그래서 신부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고 심판자가 판단자가 되었어요. 아, 저 목사 설교 잘하는 것 같네.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양반 말한 것처럼 쇠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2의 종교의 개혁을 할 때가 됐다.
평신도들에게도 영적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줘야 된다. 이거 안 찾아주면 슈퍼스타 목사 아닌 슈퍼스타 목사들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성도가 따라갈까봐, 재정이 확보 못 될까봐 회개나 내치지 못해요.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다 복, 잘 되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이것만 얘기해요. 돈 잘 벌고,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하면 떠나니까. 다른 기록도. 근데 대형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자식 안 낳잖아요. 영적 자녀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틀리고 저 얘기 틀리고 수평이도 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교회라는 게 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교회 대형교회. 당신 처음 외워봐서 예수 믿는 거. 전부 수평이도예요. 수평이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상황이 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그럴 때 이 건물에다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는 앉아서 그걸 듣고 이것을 교회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그다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자기 스승과 같은 사람이 제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리더가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영적 자녀를 낳아서 가르쳐가지고 또 사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갑시다. 3절,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세운 특별한 사람인데, 브리스를 아굴라는 뭘로 불러요?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를 만든 텐트 제조업자예요. 장막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고향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고향 다소. 터키에 가면 다소가 있어요. 그 다소에 다소가 하는 것이 뭐냐면 장막 만드는 그 일하는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선교 헌금이 없어서 어디를 다니지 못할 때는 뭐 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전에는 자기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냐? 이 사람도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써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딱 왔어요.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은 우리가 장막 만들어서 그것을 해서 당신에게 제공할 테니까 오직 하나님의 순교하는 일만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세상 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사도바울을 말리고 사도바울에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바울의 재정적 뒷받침을 누가 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거예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돈만 벌었느냐?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를 만들어서 하는 일을 다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목사님은 한다고 생각하지 우리한테 전달하라는 말라 우리한테 영적 자녀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면 마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된다 자기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뭐라 하냐?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5절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뭐에게 문안하나? 교회가 이런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를 낳아서 거기서도 양육하고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였다? 교회. 이것을 빌 베켐이라는 사람은 소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뭔가 소그룹 베켐이 어떤 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제2의 종교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내 인생에 내가 살아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을 목숨이 살아서 해야 돼. 내가 정말로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스타일이다.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교회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5년 안에 문 닫습니다. 저 직장을 다녀야 돼요. 5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지냈든,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반면에 사도라는 특별한 직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 사람들을 전체를 것을, 예? 뭡니까? 이들에게요.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라고 따로 세운 거예요.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왜? 그들이 사도바울한테 지도를 받아서 사도바울의 영적 부모거든요. 나의 영적 부모를 위해서 하는 밤새도록 위해서 내 영적 부모의 피를 고칩니다.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거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 자식을 가르친 부모가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 많이 벌어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걸 키우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내 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는 것처럼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한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이 지금은 완전히 틀려졌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전부 편안하고 편하게 야단 듣지 않고 편하게 적당히 신앙 사는 걸 다 찾아다닙니까? 다 그런 사람 우수수 몰려다니는 건 크게 되는 거 아니지. 영안을 열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 보면 대개의 성도들 대부분 다 지옥에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먹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학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병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일반 예수 믿지 않고도 병원 사업 할 수 있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을 낳아봐야 내 생명이 있는 걸 알거든요.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샤키를 나와봐야 내 생명이 있구나 알아야 돼요. 내 예수 생명이 있는지. 내 자식을 안 낳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미안합니다만 교회 다닌 사람 70% 일단 우수수 지옥 갈 거예요. 자기만 예수 믿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 자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럼 어느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겠냐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이거 하고 마치기로. 어떤 한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대요.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는데, 바로,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캐년을 보셨죠? 엄청나게 물이 확 노화 홍수처럼 쓸려가지고, 계곡이 바닥까지 강력한 절벽입니다. 그랜드라는 것은 그냥 계곡이 아니라, 200점까지, 200점까지! 얼마나 큰지! 전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엄청 크다는 거예요. 계곡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캐년이 계곡이라는 거잖아요. 그랜드 캐년. 근데 그 잘못 발음 띄려가지고, 쑥 쏘는, 근데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뭐, 철판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졌대요. 떨어져가지고, 쏘려 가는데, 손을 하나 물을 딱 잡았대요. 손을 잡은 거예요. 뭐하러 나뭇가지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떨어지다가. 그럼 받은 것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너는 날 믿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요, 교회도 박성기 다니고 있고요. 신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 너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나를 믿느냐 그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예 제대로 이럴라면 백성 교회를 아니 교회 나간 거 말고 나를 믿느냐. 그래서 네, 뭐 주님 믿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라
예, 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시킨 내려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대요. 손을 놔라. 손을 놔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생각했더니 거두고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거짓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뭐가 없어요. 어려운 자가 오면 다른 신이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냥 역사겠어요? 다 우리들이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만 그러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할까 잃어버린 1700년은 뭐냐면 300년부터 2000년까지 1700년 동안을 교회가 교회 원래 초대교회의 형태를 잃어버렸다. 다시 우리가 원래 교회대로 돌아가야 돼. 교회 건물 없어도 성도가 불러나야 돼.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주일날 전체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신앙생활이 잘 돼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면서 바칠 사람이 나와야 돼. 주일날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일주일에 만나서 그들과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회로 가야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대전환기에 사실 맞아있어요. 5년 뒤에 내가 직장을 갈 건가? 5년 뒤에 성경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찾아줄 건가? 이제 사명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원래대로 건물 없어도 일을 안 쉬어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영적 자녀를 낳아서 또 기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5년 뒤에 어느 날 탁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핍박이 와서 교회가 딱 사라지는 순간 더 많은 성도들이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5년 뒤를 생각할 때 너무